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와, 이게 잡아야 할 그 귀신들이 많다 보니까 갈 길이 정말 머네요.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잡아본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, 일단은 새롭게 추가된 벨라 X랑 A급인 닭목기 X까지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오늘 이제 좀 진짜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슬슬 온 것 같아요. 설려 혹은 구사첩 X는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근데 꼴을 보아하니 설려 X는 빡셀 것 같긴 합니다. 또 이거 도깨비 한 500개 태워야 등장하지 않을까요? 어찌됐든 설려 새롭게 추가된 녀석이라 그런지 또 전학을 쉽게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일단은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Let's go. 뿅! 과연 일단 첫 번째 포획 진행하기 전에 오늘 과연 출석의 흐름일지 아니면은 설려 각일지 한번 봅시다. 렛츠고! 아, 이거 뭐 그 학교 갈 시간이라고 그 셔틀버스 왔나 보네요 또. 얘들아, 주말이라 학교 쉴 거야. 아, 출석 안 해도 돼 오늘은, 제발. 아니, 연중 무휴학교입니까? 24시간 상시 대기 중이에요? 첫 번째, 아, 셔틀버스 기운이 조금 잡히긴 했는데, 아, 저 귀여운 설려 좀 잡아보고 싶단 말이에요. 설려 X든 아니면 우사첩 X든 간에 뭐든 하나만 나와라. 아, 꼴대지 들어가고. 아,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. 어? 이거 뭐였지? 이거 누구였죠? 하이. 불안한 기운이 어쩐지 그 거친 숨소리에서 느껴지더만. 좀묘기. 아니, 이거 바지도 후줄근해가지고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게 좀비가. 어? 또 시작됐습니다, 좀묘기. 그렇다면은 또드스 그리고 도둑신이, 예, 걔네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나올 타이밍이 됐겠네요. 아, 오늘은 꼭 진짜 설려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. 어떤 귀신이든? 설마. 말하는 대로. 거의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. 이제 완전히 출석의 흐름의 패턴이 읽혔어요. 사라져 임마! 안되겠어, 이거 출석의 흐름을 좀 끊어봐야겠어. 그 구하리, 우리 하리 에너지 볼로다가 굉장히 좋은 귀신들 많이 잡았던 그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. 자, 이번엔 에너지 볼로 한번 뚜껑 해봅시다. 시간이 없어. 그래요, 저도 시간이 없어요. 아, 누님 잡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. 아, 이거 애매한데 오늘 설레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이제 시든급 애들은 벨라 제외하고는 거들떠도 안 보겠습니다. 어? 아니, 도안이 왜 이렇게 흔해졌냐? 진짜로 A등급 나오는 것 마냥 너무 흔하게 등장을 해요. 진짜 이제껏 S급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정말 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설마 고스트 X까지? SS급 도안까지? 가나요? 에너지볼 골드로다가 바꾸고 나니까 뭔가 더 잘 듣는 듯한 느낌? 일로와! 고스트 X! 도안 X 뜬다하요! Nope. 지금 보니까 지금 도안도 많이 잡았네요. 우리 물풍선 벽수기도 있던 거를 잊고 있었네요. 오늘도 역시 출석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군요. 아, 설려! 와! 야, 벽수기! 너 물풍선 확 터트려버리기 전에 그만 혀. 너 이 자식, 이거 예능도 한두 번이야? 응? 와, 큰일 났네. 오늘도 공장 풀가동각 잡히나요, 설마? 우사첩은 그 전에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 봐봐요. 지금 또 얘기하자마자 또드스. 아, 또 순세, 벽속이 나왔고 또 누가 있죠? 아, 또마기도 이제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? 아, 잠깐만! 어떤 지금 이틀 때 동안 우리 또마기가 안 나왔어? 와, 이거 문제가 있네요. 확실히 업데이트 되고 나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또 랜덤에도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고. 뭐지? 나온 애들만 나오는 것 같아. 야, 나도 설려 갖고 싶다. 야,
나오는 애들만 출석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. 설마 도둑신이? 와우! 야 또 랜덤해. 그 전에 그렇게 극혐이었던 애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출석하니까 또 약간 미운정이 들어있는지 살짝 반갑네요. 야 또래더맨아 너 요번에도 우리 반 배정 안 됐니? 야, 맨날 기웃거리더만 아예 좀 멀리 배정돼가지고 포기했나봐? 아 그래도 하리로 잡으니까 뭔가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? 그럴 리가 있나요? 도둑신이는 죽지 않아요. 그만 좀 하자. 아 설녀 언제 나와 진짜? 네? 걸렸다. 인큐버스 등장. 인큐버스 같은 경우에는 X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줍시다. 인큐버스 X 일루와 일루와 어떨까요? 와! 아, 잠깐만 이게 좋은 건가? 일단 뜨긴 떴는데 한 방에 떠버렸네. 근데 이거 지금 인큐버스 S가 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? 아니 이거 설려 잡아야 되는데. 자, 우리 반에 배정된 문제아들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. 예, 얘네들은 언제쯤이면 제 몫을 할까요? 너네는 언제쯤 정신 차릴래? 어? 불라방! 아, 불라방까지. 와, 오늘은 완전히 출석 흐름 그 자체인데? 나오는 애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, 지금.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. 어? 이 뭔 소리지? 설마 새로운 귀신 설려 각인가요? 어디야? 너? Nope. 와 방심하고 있었어요. 또바나브 한동안 안 보이길래 와 얘 생각도 못했다. 거의 뭐 또순새와 그 볏짚개 용호상박 예. 청목형형아 아 너는 뭔가 근데 이게 불빛 이펙트가 화려해서 그런가 얘는 등장을 A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살짝 솔직히 약간 S급 포스거든요. 청목형형으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개맛있을 듯. 청목형형 X는 어떻게 나오려나. 아이고 똥파리 내 불나방 나와가지고 너 언젠가 나올 줄 알았다 임마. 올해도 어떻게 우리 반으로 배정돼가지고 그 참 우리 얼굴 좀 그만 보자. 자 벨라가 또 떠버렸네요. 이거 벨라 X각 잡히나? 아 벨라야 시즌급 중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였던 적인 애가 없어요. 벨라야 우리 벨라 X급 한 번 더 해보자. 헬로 오세요 벨라 X 넌 내 그야. 과연 벨라 X 뜹니까? 저번이 진짜 운이 많이 좋았나 보네요. 어따? 너무 추워. 날 버리지 마. 오! 오! 나왔다! 드디어! 오! 바로 보고 싶었던 설녀의 등장. 크. 기억하리 2의 메인 예 메인 귀신이죠. 아 근데 또 이게 만화풍으로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. 머리가 겁나 길고 그리고 이게 뭐야? 문양이야? 눈물이죠?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지? 산속에서 추위를 느끼다 죽은 귀신 설녀의 등장입니다. 아 일단은 S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설녀 X까지 떠버린다 아, 초 레전드 그 자체 각이 잡혀버려요. 일단 S급은 확정이고요. 설녀 X를 한 번에 노리면은 더 대박일 것 같긴 합니다. 설녀야 일로 와! 거짓말하지마!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! 하지만 에너지 볼 골드로다가 뚜까 패! 자 성기 승천볼까지 볼게요. 아 이거는 광고 버프까지 받아야 됩니다. 오! 와 성기승천볼 뭔가 암흑의 기운이 가득 담겨있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? 자 이걸로
만약에 설녀 X가 한 번에 뜬다 바로 오늘 칼퇴근이다. 칼퇴! 가즈아! 뿅! 후후하후하 설녀 X 가기다! 야! 후후후! 어? 와! 어? 아니 이거 뭐죠? 어? 이게 설녀 X를 솔직히 이렇게 쉽게 뽑을 거라고는 생각조차를 못했습니다.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녀를 못 잡았는데 벌써 설녀 X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너무 깔끔해버렸어요. 이로써 SS급 또 완성을 해버렸네요, 여러분. 설녀 X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. 피눈물 그대로 흐르고 있고요. 그리고 삐죽삐죽한 머리까지. 주민이 같은 경우에는 340에 근데 설녀 X가 성능이 더 좋네요. 뭐 비록 5차이긴 하지만 345의 스킬 공격력 3000. 와우 와우 와우. 자 설녀 X 필살기 한번 봅시다. 3, 2, 1 서환 뿅. 눈물의 거드름 공격. 눈물의 거드름 공격 뺨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이거 설녀를 이렇게 빨리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. 저번에 그 박주민 X 잡을 때 그 악몽 그 눈물의 도깨비와 800개 사건 진짜 거의 최고 등급인데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하.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안녕.